그렇지. 피까지 빼면 좋아. 서폿. 서폿이 많네요. 서폿들이 많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 이건 1지망도 아니야. 이건 그걸 넘어서서 0지망이기 때문에 게임 픽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0지망 서폿,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2지망, 아 1지망 정글, 2지망 미드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이렇게 한번 큐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폿 될 수 있어. 여러분들 0지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아, 꿈 많은 사람님. 정글 10킬 이상 시 30만원 갑니다. 예! 꿈 많은 사람님! 이런 세상에! 꿈이 없던 해물파전,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글러로 10킬 하기. 저에게 꿈을 만들어주신 꿈 많은 사람님. 그 많은 꿈 중에 하나의 꿈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 그럼 리신 하겠다고? 리신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망하시겠습니까? 10킬 미션 30만원 걸렸다고 해서 리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볼베 정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베 정글을, 볼베 어딨냐? 볼베가 뭐야? 볼베 어딨어? 뭐야? 볼베! 아, 볼베 뭐야? 내 손을 잡으시오. 누구야? 아! 리신님! 와!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저를 구조해 주셨군요. 와! 정말 리신 없이 못 살겠다. 나는 리신을 등지고 볼베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런 나를 궁극기로 걷어차지 아니하고 다치의 위기에 빠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리신. 이 리신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리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그런 분들이었다면 파이팅으로 내려야겠다. 아니 이런 세상에. 그런데 왜 그 채팅을 10만원의 후원과 함께 주십니까? 제가 만약 성공하더라도 지금 주신 후원은 빼고 주세요. 너무 또 과한 미션이라서. 이게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유튜버가 나중에는 그냥 한 1시 45분 됐는데 방송 15분 남았는데 한판 하기도 애매하니까 오늘은 그냥 빨리 갈게요. 뿅 하고 가버리고 그냥 CS 막 대포 미니언 먹기 싫어요 하면서 그냥 안 먹어버리고 이렇게 건방져질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잘 조련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PC도 안 보이는데 돈 내야 보이나요? 아, 김민씨. 아, 김민씨 무료 채널입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으실 텐데 저는 지금 마우스를 세차게 돌리면 리신을 지금 원하는 챔피언 플러스 라인. 오케이, 살았다. 승리시 3000개. 약간 난이도가 추가되었다. 허나 나 해물파전 이 정도 난이도는 작은 위기로군요. 이런 작은 위기는 나에게 귀여운 법. 루시아님 와주셨군요. 센스 굿.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작은 위기예요. 허나 롤을 11년 동안 플레이한 나로서는 이런 위기는 수없이 겪어온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지. 바로 보답하러 갑니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엘든링 형이 플레이하는 거 단가 얼마야? 아! 나이스. 보답이요. 바로 보답해주고. 루샤님 나를 위해. 루샤님 루샤 보답 종료! 보답 종료!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정글과 라이너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개굿. 좋다. 자, 남의 골렘이 맛있는 법. 남의 것을 먹는다면 딱딱한 골렘도 솜사탕처럼 달콤하기 때문에. 아, 돈 내니까 귀신같이 보이네요. 역시 금이 X. 빠생! 개굿! 남들이 쓰레쉬를 노릴 때 더 나아가서 진까지 노리는 이것이 바로 정글러다. 응? 이거 뺏어 먹으러 거야? 응? 안 해? 응? 해? 이거 빅토르 보고 있거든요 지금?
빅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봐봐. 됐어, 잡았어. 이게 당연히 빅토르가 나를 보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자, 살짝 피해주고 자, 살아남을 수 있다. 집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자, Q 맞춰주면서 아 까비 하여튼 우리 바텀 올라오면서 이득을 보게 된다. 이거 똑같은 거 노리는 게 좋을 텐데 아 딜이 분산되었다 까비. 아 좋아. 하지만 상당한 이득이긴 해. 개구 여기서 매운맛 나이스. 개구 일단 이렇게 닦고 요요요 도와줘. 도와주세요. 도와 구출. 오 아 과연 아 빛나간 사랑 나이스 개구.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백업 너무 좋았습니다. 허나 나는 아직 백업프다. 팀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필요하다. 아쉽게 돌아가셨네. 자 그러면 자 오히려 이거는 급부 동선을 따라가. 괜찮아. 노노노노 갱 가는 거 아님. 여기서 마주칠 수도 있어. 바이게가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궁극기 배웠기 때문에 잡을 수 있거든요. 아 까비. 자 여기까지 좋다. 살짝 쾌각을 봤는데 또 선고라는 무서운 스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다. 잘하는 판도 있네요 형님. 칭찬할 때도 있네요. 또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거듭 노력해야겠구만. 무언가 빨간색이 있었다. 아 그브로구나. 나이스. 그대로 용 바로이까지 먹어버리자. 개구 여기다 분명 빅토리가 Q로 선을 그으려고 하겠지. 하나 나에게는 강타가 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조건 여기 있잖아. 아 근데 와드가 없긴 한데 살짝 뒤로 돌아볼 때 받으세요. 자 궁 궁이 없구나. 까비 일단 빼야돼. 스레시랑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빼는 게 맞고. 나이스 나이스. 뭐야 진이야. 나이스. 내가 또 바텀을 보살펴줄 기회를 얻었다. 나이스. 자 이거 스레시가 호기심 가질만 하거든요. 여기 와서 오케이 나이스 됐다. 방심할 때. 그렇지 진 보내고. 그렇지 회까지 빼면 좋아. 하지만 나에게는 B플랜까지 있다고 친구야. A플랜만 세우는 허접 정글러는 내가 아니었다. B플랜까지 세우는 고급 정글러가 바로 나다. 이런 것을 베테랑이라 하지. 가자 나이스 개구. 아! 구르면 한번 구르면 자 구르겠죠? 구르면 마무리. 이런 식으로 굴르기로 당연히 Q를 피할 거기 때문에 저걸 못 맞춘다면 자 여기서 Q를 아 까비 물약 하나 먹어주고 여유있게 자 하면서 왔다가 타면서 빅토르가 E를 쓸 때 여기서 피하지 못할 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빠지고 살짝 빠진 상태에서 E를 또 그으려고 하겠죠? 마무리 개구!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침착함과 여유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거야. 개구 좋다. 자 이렇게 5킬 1스 4어시로 쌍당한 활약을 하고 있다. 좋다. 8킬 미션이었나요? 8킬로 낮춰주셨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10킬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저를 너무나 생각해주셔서 8킬로 내려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처음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10킬로 다시 바꿔도 되겠습니까 혹시? 안 돼? 여기서 키마첫 2-2 한 다음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강타까지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베인과 그레이브즈까지도 잡아낼 수 있었죠. 개구십니다. 꿈 많은 사람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와 네, 저건 못 가겠다. 나의 목숨은 너무나 소중한 600원의 제약골드를 가진 목숨이라서 아, 나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팀원들과의 팀워크도 함부로 하는 것이기에. 오케이 나이스. 럭스님 이거 드셈. 이거 2,000원 감사합니다. 드셈 왔는데 드셈. 아 까비 기분 좋아. 내 주먹이 너무 돌주먹이라서 레드를 손쉽게 잡아버렸다. 럭스에게 주고 싶었는데 서포터 럭스가 태어나서 레드를 한 번도 못 먹어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저 약간 짭짤하면서 매콤한 맛 저 맛을 느껴보게 하고 싶었는데 까비 풀 쓰겠지?
바로 마무리해버리고 자 피한 다음에 오케이 아 다 피했는데 맨 마지막 살짝 진짜 조금만 죽음은 피하지 못했다 아 까비 자 그러면 이제 몇 킬을 더 해야 되는 거죠? 2킬 더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도 꿈마누님께서 저를 생각해서 8킬로 내려주셨는데 10킬로 올려버린다면 바로 유튜브 분들이 바로 니가 뭔데? 니가 뭔데? 화전! 하면서 어떻게 시청자의 마음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냐시며 저분께서 얼마나 고심 끝에 말씀하신 것일 텐데 그런 나의 작태에 분명히 실망을 하실 것이다 오케이 아 이럴 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 자 저 이를 딱 아 저 그브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브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날렵했다 개구 나이스 어그로 끌어주고 막타 개구 좋아 이것이 리신이지 아 킬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세상에 이거 내 말이론 안 됩니까? 안 되겠지 그것은 백운망덕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리입니다 아리의 목까지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점심에도 라면에 나이스 와 무빙 아 난 저 사람 자신이 없어 저 사람의 무빙은 너무나 엄청나 와 다 피했어 무빙 하나로 이 골드라는 엄청난 니그까지 도착한 사람이 틀림없다 오케이 억제기 두 개 밀었고 나이스 3 억제기를 밀어내면서 더 이상 적들이 안 나오고는 게임이 끝나 안 나오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 내가 끌려주자 난 정글러니까 오케이 살짝 빠져주면서 끌어들여 나이스 나의 매력으로 개구 아 불선님 방송국에 에드벌룬 두 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웅멍씨께서 따위 해물파전 사랑하는 내 맘을 막을 순 없다 하이 웅멍씨 고맙습니다 나랑 미드랑 잘 맞았기 때문에 미드한테 한 표 주고 딜량은 아 39점 개구 딜량은 14,905 딜로 딜량 2등 변수는 럭스가 딜량 1등을 하면서 엄청난 딜을 넣었구만 음? 빅토르보다도 엄청난 딜을 넣었다는 건 실로 대단하다 개구 미션 실패 유 아 비록 미션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승리 미션을 성공하며 멋있었다 처음 1안으로 가겠습니다 10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아까 과거의 나 멋있었다 뭐요 해물파전이었네 예? 제가요? 아 그래서 리신을 잘했군 이 나 해물파전이었지 그래서 내가 리신을 잘했구만 아니 아까 나 플레이하면서 초반에 너무 잘해가지고 뭐야 나 왜 이렇게 잘해 나란 리신 왜 이렇게 대단한 거야 했는데 아 나 해물파전이었군 아 또 해물파전은 리신 전매특허지 개구